자, 여기서 잠깐 아버지 왕후과 함께 살고 있던 왕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순은 996년, 그러니까 성종 15년에 이 왕후기 사망을 하게 됨으로써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예, 성종이 죽고 목종이 즉위한 후 천추태후의 견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목종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왕순을 대량 원군으로 책봉을 하고 사실 자신이 죽으면 왕순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천추태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과 김치향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싶었고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추태후는 12살인 대량원군을 순교사로 보내서 머리를 깎이고 동승이 되게 합니다. 대량원군은 부모님을 다 일찍 여의고 이모의 핍박을 받으며 동승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천추태후는 이후 이 대량원군을 동승으로 만든 이후에도 불안했기 때문에 아예 대량원군을 죽이기로 결심하는데요. 몇 번이나 자객을 보내 죽이려는 시도를 했는데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 뜻대로 되지 않자 신혈사로 보내서 그를 다시 죽일 기회를 엿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신혈사에 있던 진관 스님이 꿈을 꾸는데 절 마당에 큰 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이 용으로 변하더니 다시 사람의 모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량원군이었던 겁니다. 진관 스님은 이 대량원군이 결국은 고려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를 보호하기로 마음먹죠. 자, 어느 날 천추태후가 절에 홀로 지내는 대량원군을 위로한다면서 궁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들려 보냅니다. 근데 진관 스님이 이 음식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대량원군에게는 미리 파둔 땅굴 속에 숨어 있게 하고 대량원군이 저 산에 지금 놀러 가서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돌아오면 음식을 먹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하고 마당에 뿌려서 새들이 먹게 했는데 이 음식을 먹고 이 새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천추태후가 자객을 보내서 이 대량원군을 죽이려고 했는데 진관 스님이 계속 보호를 해줘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개경에서 사람이 왔다라는 소문만 들리면 대량원군은 이 땅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목종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 채충순 등을 이 절로 보내서 대량원군을 보호하게 합니다. 1009년 목종 12년 1월 14일 목종이 순교사의 제를 지내러 갔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막 몰아치더니 의장이 날아가고 일산이 부서지는 일이 생깁니다. 목종이 너무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 궁으로 돌아왔는데요. 이후 계속 어떤 불안감을 느껴서 목종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에는 왕사, 국사, 태부, 태사를 다 불러서 가까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16일 밤 상전전에서 화려한 연등 행사가 열렸는데 목종이 이 관등 구경을 하기 위해 상전전에 올라서 막 이렇게 아름다운 연등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치솟는 불길을 보게 됩니다. 불이 난 곳은 바로 천추전이었는데요. 기름창고에서 불이 옮겨 붙었다는 불길은 더욱더 커져서 천추전은 곧 잿더미가 됩니다. 그러면 천추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천추태후는 김치향과 함께 외부로 피신을 가게 되었고 이후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천추전의 불을 본 이 목종은 어머니가 죽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불안감에 휩싸였었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자 안심을 하긴 했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몸져 눕게 됩니다. 사실 이 화재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천추전의 이 화재는 정변의 시작을 알리는 불이었습니다. 김치향이 불을 내고 반대파를 축출하려 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설에 불과하죠. 하지만 누군가가 고의로 낸 불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목종의 다음 왕위를 노리는 천추태후와 김치향 일파와 반대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날 김치향의 일파이든 아니면 반대 세력의 일파이든 이 천추전에
불을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을 계기로 김치향은 더 늦으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지 본격적으로 역모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목종도 이 움직임을 간파했고 병을 핑계로 누워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절에 있던 대량 원군을 계경으로 불러올린 후 그의 후계자로 대량 원군을 옹립하라는 밀지를 내립니다. 목종은 망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강조에게 왕실을 호위하라는 명을 내리는데요. 자, 드디어 강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서북면 도군검사로 국경을 방어하고 있던 강조는 목종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목종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강조를 불렀다는 것을 봐도 그를 많이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명을 받은 강조는 계경으로 향하다가 도중에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성상께서 위중하고 태후가 김치향과 모의하여 사직을 넘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을 의심하여 왕명을 위조해 죽이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추태후와 김치향이 쿠데타에 성공을 했고 어명을 사칭해서 자신을 불러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었죠. 사실 강조에게 이 말을 흘린 것은 목종에게 미움을 사서 쫓겨난 사람들의 거짓 정보였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소식을 알 길이 없는 강조는 김치향 무리들이 이미 목종을 시해하고 정권을 탈취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서북면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강조의 아버지도 백성들 사이에 도는 이 헛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이 목종이 이미 김치향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강조의 아버지는 이 전국을 안정시키려면 자신의 아들이 이 계경으로 다시 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하인을 승려로 변장시켜서 아들에게 보냅니다. 김치향의 군사들이 강조가 계경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장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변장을 한 하인은 천신방구 끝에 이 강조에게 강조를 만났고 지팡이에 숨겨두었던 편지를 꺼내서 이 강조에게 전합니다. 편지에는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간흉들이 권세를 잡고 있으니 군사를 거느리고 국난을 편정하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강조는 그 즉시 병력 5천여 명을 이끌고 다시 계경으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계경으로 향하던 중 목종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목종이 아직 살아있고 계경으로 돌아오라는 밀지를 내린 것도 역시 목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어명을 따르지 않고 돌아간 데다가 다시 또 멋대로 군사를 일으켜서 계경으로 자신이 쳐들어온 게 된 거니까 이제는 강조가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역모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강조는 목종에게 간적 김치향 무리를 소탕하겠습니다 라는 장계를 올리고 바로 궁궐로 난입해서 이 궁궐 안을 장악하고 대량 원군을 새로운 왕 현종으로 옹립합니다.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계경으로 온 것은 사실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해서이긴 했지만 목종이 자신을 용서해 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 차라리 왕을 바꿔버리자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조의 변입니다. 자, 이렇게 대량 원군은 18살의 나이로 고려 제8대 임금 현종이 되었으니 190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강조는 김치향과 그의 아들 그리고 김치향을 따르던 무리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법왕사에 잠시 머물고 있던 이 목종을 충주로 기양 보내는데요. 이때 천추태후도 아들 목종과 함께였습니다. 말이 한 필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종은 어머니 천추태후를 말에 태우고 자신은 말을 몰면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태후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은 자신의 옷과 바꾼 돈으로 음식을 사서 어머니를 대접했다고 하는데요. 목종의 이 지극한 효성이 이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를 단호하게 저지할 수 있었다면 유혈사태 없이 자신이 후계자로 정한 현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왕을 바꿔버린 강조는 폐위된 왕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후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목종과 천추태후가 경기도 적성 땅, 그러니까 지금의 파주를 지날 무렵 강조가 보낸 자객 김광보가 이들을 따라왔는데, 김광보는 목종에게 독약을 먹여 시해를 했고 자결을 한 것처럼 꾸밉니다. 당시 목종의 나이는 겨우 서른, 권력용 강했던 어머니로 인해 고통받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지요. 이후 천추태후는 자신의 외가의 고향인 황주에서 여생을 보냈는데요. 비참하고 쓸쓸한 생이었음에도 이후 21년을 더 살다가 1029년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렇게 강조가 일으킨 정변은 왕순이 현종으로 등극을 하고 목종이 숨을 거두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죠. 현종은 왕이 된 다음 해에 자신을 지켜준 진관 스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신열사 자리에 절을 새로 짓고 이름을 진관사라고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뒤 이 절은 임금님을 보살핀 은혜로운 절이다라고 해서 여러 임금이 행차를 하는 등 각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앞서 이 성종의 비를 소개하면서 제 1비만 소개를 했는데, 제 2비는 문화왕후 김씨, 그리고 제 3비가 연창궁 부인 채씨였습니다. 문화왕후 김씨의 딸 원정왕후, 그리고 연창궁 부인 채씨의 딸 원화왕후,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현종의 비가 되었죠. 촌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사촌끼리 결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조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이 중추원을 폐지하고 중대성을 설치, 자신이 중대사가 되어서 권력을 휘어잡습니다. 자, 이렇게 권력의 중심에 선 강조, 거칠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1010년, 그러니까 현종 즉위 1년, 거란의 성종이 뜬금없이 고려의 강조는 이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왕위로 세웠는데 이는 대역이다,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그 죄를 물어야겠다라며 이 고려 침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더니, 결국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었고 강조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강조는 이 거란의 대군에 맞서 잘 싸워냅니다.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서 진을 치고 수차례에 걸쳐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 또 거란 별거 아니네 라는 자만에 빠져서 이 전쟁 중에 바둑을 둘 정도의 여유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방심을 틈타 이 거란족이 맹공을 퍼붓게 됩니다. 강조는 적병이 몰려온다는 보고를 듣고도 입안에 있는 음식과도 같다, 뭐 적으면 안 되니 많이 들어오라고 해라 라며 큰 소리를 치다가 결국 이 거란병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고, 이 담요에 돌돌 말려서 거란의 성종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란의 성종은 강조가 꽤 유능한 장수라는 것을 알고, 어때 나의 신하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물었는데, 강조는 고려 신하로서의 충성심을 저버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성종이 이 강조의 살을 찢으면서까지 투항할 것을 요구했는데 끝까지 저항을 했고, 끝내 강조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성종은 강조의 목을 베게 됩니다. 고려의 임금을 갈아치우긴 했어도 이 고려를 저버릴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 같네요. 천추태후의 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성종의 유교 정치가 이 고려 사회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천추태후는 유교 대신 불교를 장려했고 연등회를 비롯한 고려 전통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는데요. 사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쪽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귀족 관료들을 숙청하고 과거제를 확대해서 신진 세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또 전시가를 개정한 개정 전시가를 제정했고, 그리고 1003년 교육을 권장하고 유학을 보급하라는 교서를 내립니다. 또 전국에 박사와 사장을 천거하게 하는 등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학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했죠. 그리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서경에 자주 행차를 했고 서경의 이름을 호경으로 바꿔 서경의 위상을
높이고 흥화진, 울진, 그리고 익릉현 등의 성을 쌓는 등 국방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습니다. 이 성들이 훗날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는 훌륭한 방어선이 되기도 합니다. 2009년에 방영한 천추태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천추태후를 미화한 픽션 드라마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고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추태후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 이 신라계 유학자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녀에 대한 기록이 왜곡일 수 있다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유교사회였던 이 조선에서 천추태후는 남편이 죽었는데 수서를 하지 않는 음탕한 요부다라며 비난을 많이 하는데 이건 조선의 시각에서의 평가이니까 객관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자, 여러분은 천추태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시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